그만 내 같은 요알못이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만들겠죠잉. 안녕하세요, 쿠킹 해바스입니다. 오늘은 무르익은 딸기를 막 푹 구워가지고 수제 딸기잼 만들어서 한번 쓱 발라무 봅시다. 쿠킹 해바스. 오늘은 가볍게 그냥 식빵에 잼 발라 물라 했는데 보는 것처럼 또 잼이 떨어졌죠. 요즘에는 한겨울이 딸기철입니다. 코스트코 갔는데 보세요, 딸기철이죠. 가격도 뭐 괜찮고요. 수북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두 박스를 골라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보는데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. 뭐 하우스 딸기겠지만 신선합니다. 이 잼 만들기는 좀 아까운데 목질을 일일이 다 따야 되는데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내봅니다. 요거 제빵용 짤주머니죠. 자,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쑤셔서 빼보는데 잘 빼집니다. 자, 던져가지고 이제 저는 골인 시킵니다. 재밌게 해야지. 농구에 골인 3점슛 빵빵빵 다 골인입니다. 다 골인. 두 박스 사왔는데 딸기잼으로 다 만들긴 아까워서 한 박스만 부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잘게 다져야 되는데 먼저 커팅을 좀 해준 다음에 으깨면 좀 더 쉽겠죠. 이거 커팅을 먼저 해줍니다.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,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. 이런 건 따라 하면 안 되는 거 알죠? 아,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 갖고 나왔습니다. 이거 얼라들 포크레인 장난감인데 무선 조종되는 거거든요. 요거 앞에 저 다라락 땅 파는 게 있어요. 저거 가지고 한번 으깨지면 좋은데 재미도 있고 쉽게 한번 으깨보는데 이거 오래 걸리니까요 될 리가 없겠죠. 그냥 다이소에서 사온 감자 으깨는 저 도구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으깨줍니다. 하하, 요거는 잘 됩니다. 저렇게 설탕을 퍼담는 거는 잘 돼요. 설탕을 사정없이 퍼부어줍니다. 설탕에 재워놓은 딸기를 나중에 저기다가 우유를 부으면 아주 맛있는 생딸기 우유, 생딸기 밀크 되거든요. 그래서 반컵 정도 우유한테 양보해주고 그 다음 남은 거 가지고 냄비에다 저렇게 다 때려 붓습니다. 요것도 재미난 거죠. 저 딱 누르면은 지 혼자 뱅글뱅글 돌아가죠. 이거 원래 팔 떨어지도록 저어주고 있어야 되잖아요. 요거 딱 이렇게 눌러놓으면 지가 혼자 자동으로 저어주는 겁니다. 물론 저 플라스틱이 위생적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. 일단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한 20분만 맞춰놓고 한번 상황을 지켜보죠. 그 사이에 저는 레몬을 다듬을 거예요. 이렇게 또 레몬도 사왔죠. 자, 기대하시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댕강. 상큼한 레몬을 반으로 갈라줍니다. 저 레몬즙 저 돌려서 짜는 거는 집에 하나씩은 다 있죠. 다이소에도 팔고. 이걸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은 끓고 있을 때 레몬즙을 하나 정도만 넣어주면 나중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. 저거 다 넣는 거 아니에요. 조금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20분이 지나서 보는데 아직 좀 물렁물렁 물컹물컹합니다. 15분간 수동으로 저어줬는데 총 35분 정도 되니까 꾸덕꾸덕 이렇게, 아이고, 찰지게 꾸덕꾸덕해졌어요. 총 40분 저어주니까 완성이 되네요. 이렇게 이제 빈병에 담아주면 됩니다. 실온에다 이제 식히시면 되는데 저는 마음이 급해서 냉동실에다가 한 10분 정도 놔뒀습니다. 야, 드디어 완성된 저의 첫 수제 딸기잼이에요. 이쁘네요. 이제 불타는 토스트 위에 식빵을 굽습니다. 준비하시고 쏘세요. 한 100번 쏘면 저렇게 꼬린 됩니다. 토스트기도 그 회사 거 처음 써보면 강도를 몰라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볼라당 탔습니다. 탄 식빵도 쓸 때가 있습니다. 탄 자리 가운데 사각형으로 칼로 잘라내주셔서 이렇게 드러내보면요, 이렇게 사각 틀이 나오죠. 거기에 계란을 하나 탁 깨주고 노른자를 살짝 터트립니다. 저 상태로 뚜껑을 꼭 덮고 살짝 익혀주면 에그 머핀처럼 됩니다. 빵 사이에 넣으면 식감이 끝내줍니다. 집에서 식빵 먹을 때 보면 버터가 진짜 딱딱해서 죽어라고 잘 안 발라지죠. 이렇게 촛불 밑에다가 버터를 살짝 콕 녹입니다. 촛불이 딱 좋아요. 이러면 막 부들부들 잘 떠지죠. 아까 키핑해둔 설탕에 절인 딸기 조고에다가 우유만 막 부어주면 아주 맛있는 생딸기 우유 됩니다. 오늘의 PPL 젖소입니다. 젖소, 우리 한우 젖소 유구조 수고했다. 이제 멋진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, 그러나 건강에 좋은 내가 직접 만든 딸기잼이니까요.
야, 이 때깔이 좋아요. 그리고 아까 맛 봤는데 살짝 되게 맛있어요. 진짜 사 먹는 거랑은 다르더라고. 요 계란도 에그머핀처럼 됐죠. 자,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살짝 녹인 버터는 아주 잘 펴발라집니다. 이렇게요. 대망의 주인공 오늘의 수제 딸기잼 이제 발라보는데요. 야, 이 점성이 사 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. 훨씬 더 잘 발라집니다. 계란 하나 올리고요. 자, 한 입 먹어보는데 제가 그동안 이거 맛없다고 생각했던 토스트, 일반 토스트 맛없어서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무슨 가게에서 파는 맛이 나요. 잼이 신선하니까, 싱싱하니까 사와서 먹는 잼이랑은 진짜 다릅니다. 이거 해볼만 합니다.